보호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르신께서 이용하고 계신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지원을 맡고 있는 케어스토리 운영지원국장 강성만입니다. 보호자분들께서는 매월 11일쯤부터 입소비용 안내문,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와 함께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도 전달받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입소비용 안내문과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는 기관 이용비용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제공해 주는 것 같은데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는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어 보이지만 도통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건지 서류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저희 케어스토리 운영지원국에서는 보호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입소비용 안내문과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설명과 함께 어르신께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 내역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에 관한 설명 영상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어르신께서 이용하고 계신 장기요양기관에서 얼마나 많은 정성으로 어르신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지 이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를 통해서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본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호자분들께서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제공받고 계신 이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상단에 보시면요. 이렇게 주야간보호라는 글귀가 있을 겁니다.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주야간보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받는 것이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어르신께서 시설을 이용하시면서 시설로부터 제공받은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의 기록을 담은 이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매월 보호자분들께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서는 보호자분들께 이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해 드리는 것인데요. 먼저는 상단에 수급자 어르신에 대한 성명부터 기록이 되죠. 그리고 생년월일과 장기요양 등급, 장기요양 인정번호가 기록이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번호가 다르다든지 등급 이 내역이 다르다든지 그런 오타가 있다고 하면은 시설에 꼭 연락을 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장기요양 기관명이 여기에 적히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장기요양 기관에 부여한 숫자가 있어요. 고유의 숫자, 주민등록번호처럼. 그 숫자가 이제 여기에 기재가 되겠죠. 그래서 장기요양 기관 기호는 고유의 그 기관에 부여된 번호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르신께서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신 일자가 여기에 이제 기재가 되는 것인데요. 몇 월, 며칠로 기재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 연이 기록이 될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총 시간이 나타나는데요. 주간보호시설은 이용하신 시간에 따라서 발생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시간을 몇 시간 이용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설에서는 그 시간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기재를 하게끔 되죠. 자, 이 시간이라는 것은 먼저는 시설에서 어르신을 모시러 차가 이제 가죠. 그래서 어르신 댁 앞에서 어르신을 모십니다. 이렇게 딱 태운 그 시간부터 그리고 나서 어르신께서 시설에 도착하셔서 시설에서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다시 시설에서 차를 타고 댁으로 귀가하시죠. 그래서 댁에 도착해서 차에서 딱 내린 시간까지 그 시간까지가 바로 총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호자분들께서 이 점은 알고 계셔야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이 여기에 그 시간에 따라서 체킹이 되겠죠. 그러면 시작 시간은 어르신께서 집 앞에서 차량을 타신 시간, 그리고 종료 시간은 어르신께서 집 앞에서 차량에서 딱 내린 시간이 바로 종료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께 그 이동 서비스를 제공해 드린 차량에 대한 번호가 여기에 이제 기재가 되겠죠. 체킹이 돼서 어르신께서 시설로 오실 때 이용하신 차량, 그리고 귀가하셨을 때 이용하신 차량이 여기에 기재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신체활동 지원부터 살펴보시면요. 어르신께 제공해드리는 세면, 구강청결, 머리 감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도움이 제공이 되었다고 하면 여기에 이제 체킹이 될 거고요. 뒤에서도 계속 이어지겠지만은 여기에 체크로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기관에서는요.
어르신께 제공해 드린 세면의 횟수와 시간, 그리고 또 구강 청결의 횟수와 시간, 또 머리 감기기의 횟수와 시간, 이런 구체적인 내역별로의 횟수와 시간과 특이사항들을 별도로 또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여기 체크만 되어 있다고 해서 뭘 제공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아, 따로 별도의 기록지에서 이 내용들을 관리하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설에서 목욕을 제공해 드렸다고 하면은 그 소요 시간과 방법이 여기에 이제 체킹이 되겠고요. 또 식사를 어르신께서 어떤 식사를 드셨는지, 일반식인지, 주식인지, 유동식인지, 그리고 섭취량이죠. 어르신께서 얼마나 드셨냐라는 거기 때문에 1에 체킹이 되어 있으면은 전부 다 드신 거죠. 그리고 2분의 1이라고 하면은 절반 정도 남기신 거다. 자, 2분의 1과 그리고 2분의 1 미만으로 체킹이 되었을 때에는 어르신께서 식사와 관련해서 또는 소화와 관련해서 또는 건강상에 어떠한 이상이 있었다라고 좀 보여질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입맛이 없으신 날도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또는 다 드신 거라 하더라도 이것도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어르신께서 어떤 치매 증상으로 인해서 먹는 거에 막큰 관심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했을 때에는 1로 계속 유지된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내용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보호자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이사항들이 여기 이제 밑에 특이사항에 적혀지게 되겠고요. 또한 별도로 어르신 식사 문제와 관련해서 따로 서식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또 어르신께서 화장실을 이용하실 때 도움을 제공해 드렸다든지 또 기저귀 교환과 관련해서 그 교환 도움을 제공해 드린 횟수와 시간 같은 것들이 여기에 작성이 되겠습니다. 또 이동 도움을 제공해 드렸다거나 신체 기능 유지, 증진과 관련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또는 행동 또는 어떤 그 활동 같은 것들을 제공해 드렸다고 하면은 여기에 체킹이 되겠죠.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대부분이 다 거동에 있어서 불편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체킹이 될 거고요. 거의 대부분 어르신들의 그 이동 도움을 제공해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신체 활동 지원과 관련된 특이 사항이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기재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린 요양보호사의 성명과 그리고 서명이 이 부분에 담기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인지 관리 및 의사소통에 대한 서비스 내역도 기록이 되는데요. 인지 관리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어르신께서 인지력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게끔 어떤 활동 같은 것들을 제공해 드렸다든지 그 생활 가운데에서 어르신께서 인지력을 유지하실 수 있게끔 뭐 설명을 제공했다거나 그런 총체적인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어르신께서 이건 뭐야? 라고 물어보셨을 때, 아, 이거는 어떤 거고, 이건 어디에 어떻게 씁니다. 또 무슨 내용들입니다. 라고 어르신께 설명을 드린다든지, 뭐 안내를 해드렸다든지 그런 것들이 어르신들의 그 인지력을 유지하실 수 있게끔 지원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역들이 있었다고 하면은 여기에 체킹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도움과 말벗, 격려를 제공해 드렸다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체킹이 되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 시설에서는 어르신과 대화를 계속 나누고 있고 그리고 어르신께 말벗 서비스와 또는 격려와 지원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원들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대부분 체킹이 될 거고요. 이러한 인지관리 지원과 의사소통 도움과 관련해서 어떠한 특이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간략하게 이 부분에 작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린 선생님의 성함과 서명이 이 부분에 담기겠죠. 자, 그리고 건강 및 간호관리 부분이 있는데요. 오전, 오후로 어르신의 혈압과 체온을 측정을 해서 여기에 이제 기재가 이루어지고요. 혹시 어르신을 위한 건강관리와 간호관리에 해당하는 내역들의 시간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시간이 작성이 되고 체킹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건강관리와 간호관리에 대한 내역들은 별도의 서식지에서 또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특히 이 기타 응급서비스의 체킹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아, 이날에는 어떤 문제 상황이, 돌발 상황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응급서비스라는 것은 어르신께서 어떤 그 위급한 상황에 처해져서 시설에서 응급처치를 제공해 드렸다든지 또는 119를 통해서
병원에 빨리 후송이 이루어졌다든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는 여기에 이제 체킹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또는 이런 응급 서비스가 있었던 날이라고 하면 아, 그때에는 분명히 보호자분과의 연락이 취해졌을 거고요. 그에 따라서 여기 기록으로 체킹이 남는 것이고 또 별도로 시설에서는 그러한 내역들을 또 기재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한 건강 및 간호관리에 해당하는 특이사항이 이 부분에 이제 간소하게 작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 서비스를 제공해드린 선생님의 성함과 성명이 여기에 담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설에서는 어르신의 그 기능 회복을 위한 훈련을 고정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르신께서 팔, 다리, 또 일상생활 동작, 예를 들면 뭐 식사 동작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런 훈련을 고정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신체 인지 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렸다고 하면 이 부분에 그 프로그램 내역이 작성이 되겠죠. 시설에서는 오전과 오후로 해서 치매 프로그램과 여가 프로그램을 계속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한 치매 프로그램과 여가 프로그램이 신체 인지 기능 향상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그 내역이 작성이 될 겁니다. 또 어르신께서 신체 기능 상태를 계속 유지하실 수 있도록 신체 기능 기본 동작 그리고 일상생활 동작 훈련을 제공해 드리죠. 고정적으로 시설에서 일일 스케줄상에 이 기능 회복 훈련이 들어 있습니다. 그 시간이. 그래서 그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체킹이 이루어지는데 단순하게 체킹만 됐다고 해서 그냥 뭐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게 아니고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별도로 서식지가 관리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르신께 기능 회복 훈련이 제공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호자분들께서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체킹이 없다고 하면은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기본 동작 훈련 같은 거는 뭐 팔을 이렇게 뻗는다든지 또는 팔을 돌리는 훈련이라든지 또는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훈련이라든지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께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면 여기에 체킹이 이루어지고 별도의 프로그램 제공 기록지에서 또그 내역이 관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인지 기능 향상 훈련도 마찬가지고요. 시설에서 만약에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다면 여기에 이제 체킹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이제 어르신께 제공해드리는 물리치료 서비스 중에서도 특히 마사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 좋죠. 예를 들어 두피 마사지, 또눈 마사지, 또발 마사지, 이런 마사지 서비스들이 많은데요. 그러한 마사지 서비스를 시설 프로그램 계획에 항상 담아서 어르신께 이러한 마사지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한 서비스가 제공되었을 때에는 이 부분에 체킹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능 회복 훈련과 관련해서 특이사항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 란에 간단하게 적혀지게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이 내용을 작성하신 선생님의 성함과 서명이 이 부분에 담기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보호자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시설로 전화 주시면은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것이 있으실 때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꼭 시설로 전화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외에도 더 상세하게 어르신께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 내역들을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거나 또는 열람이 필요하실 때는 꼭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께서 이용하고 계신 저희 케어스토리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어르신께서 더욱더 건강하시고 더욱더 행복하게 시설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장기요양 서비스에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